자, 세척 과정은 생략을 했는데, 이, 뭐, 메인 기어라든지, 피니언 기어,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그냥, 지난번에, 카디프에서 보셨죠? 그때도 빼긴 했는데, 들어서 라이터 기름 가지고 좀 흘려주신 다음에, 솔질로, 이 기어 사이사이, 슬슬 문질러주시면 다 금방 됩니다. 그리고 이 베어링 같은 거는 따로 빼서 라이터 기름에 담궈 놓으셨다가 뭐한 3, 4분? 5분? 이 정도 후에 슬쩍 흔들어 주시고 이게 좀 말리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휘발유니까 라이터 기름도. 그러니까 좀 날아갈 때까지 하고 그다음에 사용 전에 오일, 베어링은 오일, 그리고 기어 부분들은 그리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거는, 그러니까, 부싱으로 된 녀석들 있죠? 이 녀석들은, 이런 녀석들이 필요합니다. 내경, 외경 두께 해가지고, 총 4개가 더 들어갈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있는 거는, 스프에 관련된 녀석들인데, 베어링이 하나, 두 개가 있는데,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웨이 그 근처일 거예요, 아마. 이게, 베어링 사이즈가, 내경이 8, 외경이 12, 두께가 3.5mm입니다. 단위 mm예요. 얘랑, 사이즈가 똑같고. 자. 만약에, 뭐, 오래 사용하셨다. 네. 뭐, 교체해야 된다. 그럼 일부러 분해하시거나 하셔야 되잖아요. 자가 정비하실 적에. 그리고 또 하나. 세 개가. 원웨이는 뭐, 구하려면 구할 수 있겠는데, 저건 쉽게 교체 이런 게 힘드니까 어차피 정비하시는데 보내야 될것 같고. 자, 총 원웨이 베어링을 제외하고, 부싱이 핸들에도 두 개가 있고, 원비어에 하나 있고, 이게 어디죠? 이게 메인 기어 쪽에 하나 있나? 아니, 메인 기어가 아니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거 저 명칭을 몰라가지고. 근데 얘들은 교체해줄 거예요. 부싱을 놓고 사이즈를 쟀는데, 593짜리가 두 개인데 다르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쪽에. 원기어에 작은 녀석. 494는 여기. 이렇게 네 개가 들어가고, 이 녀석들은 귀하고 여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3 플러스 1볼 베어링이 3개였었고 원웨이 베어링이 하나였어 가지고 4볼이었었는데 핸들 2개 그리고 원기어에 하나 그리고 중간에 이 녀석 이름모를 녀석 하나 그래서 8볼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합니다. 조립을 해볼게요. 프레임은 있고 이 녀석이 기어에는 그리스를 좀 차후에 바르고 이 녀석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좀 맨질맨질한 쪽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날카로운 부분 연마를 한쪽만 보통 이런 류의 부품은 그렇게 하죠. 분명히 이 부분이 닿아서 좀 많이 움직일 겁니다. 핸들이니까. 그러니까 연마가 된 쪽이 이쪽 부분으로 닿는 게 맞겠죠. 그리고 닿는 부분이니까 그리스를 좀 돋보여야 되겠습니다. 아, 이 녀석은 풀었는데 요 홈에 플라스틱 스토퍼 같은 게 있고 십자 모양으로 홈이 파지긴 했는데 이걸 그냥 살짝만 당기면 양쪽으로 플라스틱 그 스토퍼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스프링이 있어요. 근데 뜯어봐야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조립을 합니다. 자, 일단 안쪽에 이렇게 하고 이 부싱이 들어갔는데 부싱 대신에 593 오일 넣어주고 오일과 그리스는 좀 성분이 다른데 오일 치고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참 있다가 해야 되는데 하지만 전잘 모르고 말씀드렸듯이 모자란 것보단 많은 게 차라리 나니까 떡지면 닐링이 뻑뻑해진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모자른 것보단 낫다고 좀 많이 칠해줍니다. 이런 거 하다가 날라가던데. 자, 2링까지 결합을 했습니다. 여기 맞는 거 아니야? 응? 맞는데? 부싱은 들어가는데. 아, 맞잖아. 아,
아이, 놀랬잖아. 죄송합니다. 맞아요. 오히려 뻑뻑하니 더 좋네요. 이링이 잘 버텨주고. 5구3 맞잖아. 아, 제가 힘을 못 줘서 놀래서 그러나 봐요. 자, 부싱 대신에 하나 교체했습니다. 핸들. 하고, 이렇게 잡고, 이걸 넣어야 되는데, 넣기 전에 이 녀석을 넣고, 이런 형태로 들어가겠죠? 들어가고, 웜 기어가 들어가기 전에, 이쪽인가? 이쪽이고, 이쪽이었고, 넣어서, 녀석이 이렇게 돼 있었겠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원기어에, 글씨 좀 많으면 어때? 제 맘인데. 되고, 이걸 먼저 해줬어야 되는구나. 에이. 초보는 이렇게 실수하는 거예요. 오일 좀 발라주고. 황당하시죠? 저는 답답합니다. 핀 구멍. 핀 구멍 찾아서, 핀홀 찾아서 넣어주고, 고정. 베어링이 이쪽으로 가겠죠? 자, 얘들은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움직이는 건 베어링만.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냥 조립하시면 안 돼요. 자, 일단 밀어놓으시고, 라인이 방출되려면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일자처럼 홀 맞추는 홀더가 있습니다. 여기 마치 일자 드라이버처럼 꼭 맞았죠.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이렇게 놓으시고 이거 하셨으면 아직까지는 잘 돌아가니까 이제 웜기어를 넣으시는 거예요. 웜기어를 넣으셔야지. 자, 베어링 하나 투입했죠? 베어링 하나 넣었습니다. 자, 하고 아직은 잘 움직이죠? 왜냐? 라인 가이드가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요거 많이 바르는 게 좋아. 그만큼 그리스가 골고루 발라지죠. 레벨 와인도 잘 움직이죠. 자, 껐덕껐덕하네요. 왜 껐덕껐덕할까요? 여기에 지지대가 있어야지. 이렇게 들어갔나? 그렇죠. 여기 통과되고 가이드 레벨 와인더 하고 작은 구멍이 이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네. 제가 분해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구멍이 여기 딱 맞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홀 사이즈가 딱 그거네요. 자, 그리스가 잘 발라졌습니다. 여기였나? 이게 맞나 보네. 나사 조이는 구멍이 이렇게 돼 있네요. 저 녀석 들어가고 분명히 이쪽을 나중에 줘야 될 거예요. 이 커버를 줘야지. 이 중간에 프레임이 있었죠? 저기 이 기둥. 저 녀석이 고정이 되는구나. 핸들 기어의 메인이라고 하면 얘가 피니언이겠죠? 이 피니언을 고정하는데 이 녀석들이 들어가 있어요. 모양이 똑같으니까 뭐세개다 넣어줘도 되겠죠? 세개다 넣어주고 돌아가야 되니까 그리스 조금 발라주고 이링 썬바도 이 봤는데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눌려지는 게 이쪽이니까 이렇게 끼워야 되겠죠? 자, 그리스 바르고 이 녀석을 얘를 놓고 먼저 채워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이 녀석을 고정시켜 주지 않으면 굉장히 스프링 넣을 때 까다롭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 저 안쪽에 볼트 넣는 곳이 있었죠. 자, 이럴 때 핀셋이 꼭 필요해요. 여기, 아, 이거 잡혀야 되는데 잡힐지 모르겠네. 여기입니다. 이쪽에 고정되게 손으로 잡아주시고 선바도 여기 이 안에 보시면 홀이 있습니다. 홀 넣어가지고 볼트를 넣은 다음에 이 녀석을 고정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 적당히라도 조여주셔야지 이게 조립할 때잘 벗어지지 않겠죠? 밑부분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움직이니까 그리스를 넣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냥 마냥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자, 이 부분 움직이죠? 저는 이거 케이스를 닦을 때왜 여기 그리스가 많이 묻어있나 했더니 약간은 발라놓은 거더라고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 같은데, 그렇죠? 조금 마음에 듭니다. 이제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 구멍에 먼저 끼우시고, 자, 구멍이 보이시려나? 자, 길이 되는 부분에 그리스를 발라주시고, 자, 이렇게 스프링에 끼워서 이 녀석을 선발을 위로 하시고 이 형태예요. 이 형태로 하시고 조금만 미시면 스프링 빠져나가지 않게 조심하시고 조금만 밀어주시면 구멍에 찾아 들어갑니다. 이 구멍에 찾아서 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리스 도포하고 자, 윗부분. 됐습니다. 자, 이쪽도 홀에 끼워주시고. 이런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썬바가. 이건 따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요 부분만 그리스 넣어주면 되겠네요. 너무 많이 똑지게 발리면 안 되니까, 반대편으로 밀어서. 요 녀석도. 반대편으로 밀어서 나사 너트가 되는 부분은 그리스 넣지 마시고 베어링 하우징이면 역할을 하면서 스프링도 있는, 자, 베어링도 오일이 과하면 좀 그러니까, 자,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손으로 잡으시고 요 너트 역할을 하는 너트 홀이 이 형태가 축을 기준으로 수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수직이 맞아? 자, 이 수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스프링이 튀어나올까봐 손을 함부로 못 넣겠는데, 자, 이게 조이실 때 축을 기준으로 거의 수직에 가깝게 이렇게 그리고 이게 구멍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좀 이렇게 바깥으로 터져 있으니까 한쪽을 살짝 조여주시고, 자, 수직처럼 이렇게, 아, 이쪽이구나, 그러면 수직처럼 하시고 이렇게 마치 전선에 그거 전선 연결할 때 볼트를 살짝 풀어놓고 묶은 다음에 꽉 조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놓고. 이렇게 하고 모양이 잡혔죠? 이렇게 해놔야지 이제 제가 손을 띌수 있겠죠. 아, 참 힘들다. 이 부분 힘듭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썬바. 이젠 메인 기어하고 연결하는 피니언 기어를 해야 되겠죠?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 아니지?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여기 쏙 이렇게 브리스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냥 움직이는 거니까. 요 경사진 부분 여기가 그냥 움직이니까 마모가 될 수가 있겠죠. 하고 들어가고 피니언 기어에도 목 부분에 자 스프링 저쪽에서 이쪽으로 꽂아야 되니까 꽂혀줘야 되니까 넓은 쪽이 아래쪽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밑으로 내렸다가 하면 돌려도 구동이 안 되고 자 이렇게 해놓고 뭐 돌려주면서 알리겠죠. 자 가장 큰 문제 저 분해도 봤거든요. 얘 없습니다. 6, 7번이라고 하는 요거 얘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 녀석 핸들 기어 이 녀석에도 빼가지고 사이즈가 저거보단 좀더 깁니다. 넓이는 비슷하지만 그래서 이 스프링이나 어디 들어가는 거 아닌가 요 부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거라면 없어도 되니까 자 여기까지 완성했습니다. 이제 메인 기어 조립해야죠. 메인 기어 조립해야 되는데 제일 아래 들어갔고 요게 제가 세척을 하면서 그리스를 완전히 빼버렸는데 분해할 때 많이 발라져 있었으니까 적당히 그냥 표면에 발릴 정도 제 기준에 적당히 발랐습니다. 제 기준에 적당히 바르고 이렇게 났어요. 메인 기어가 자 이렇게 됐네요. 메인 기어가 됐는데 메인 기어에도 그리스 돋보여줘야죠. 제일 중요한 기어니까. 얘는 아예 그리스가 이 녀석들이 꽉 밀리면서 아마 드랙이 조여지는. 근데 여기에 그리스가 떡칠해져 있거나 좀 많이 도포돼 있으면 안 되겠죠. 이 녀석을 적당한 수준에서 발라주고 도포해주고 닦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뭐이 체크무늬 이쪽은 아예 없는 것보다는 조금 발려져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메인 기어 안쪽으로 메인 기어 빼는 것까지가 약식 분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 안에 이 선반이 원기어 이 녀석들 구동한 쪽으로 가면 복잡합니다. 자 형태도 이런 식으로 얘를 밀어서 조이도록 하게 그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가 됐습니다. 자, 돌려보는 거예요. 그냥 원웨이부터 이 녀석도 세척을 싹 했거든요. 원웨이 오일 원웨이 오일은 많이 발릴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닦아내듯이 하면서 계속 돌려주면 아주 소량만 남아있겠죠. 원웨이 베어링 구동하게 해주는 이 녀석은 여기에 들어가 있었고 여길 겁니다. 스프링 못 나오게 하면서 맞아요. 이 스프링은 그냥 여기에 이 홀더에 끼워집니다. 여기 구멍이 보이시죠? 여기에 끼워지면서 자, 이 녀석이 여기 플러스 자, 이게 설명드렸었죠? 이게 용수철 역할을 또 하는 그런 형태의 와셔라고 두 개를 같은 모양으로만 이쪽 방향이든 같은 모양으로 하신 게 아니고 반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라고 이제 조립 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하고 얘는 여기까지
자, 이게 원심 브레이크. 얘는 빠지니까 잠깐 두고 영상과 이거는 좀 다르더라고요, 순서가. 그래서 제가 분해도를 참조해서 다시 위치를 바꾸겠습니다. 요 노브. 자, 이게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이 녀석을 여기. 근데 그냥 움직여 주니까 요 구멍에 맞게 하나, 둘, 튀어나온 것까지 세 개가 있네요. 이렇게 해놓고 요거를 채우기 전에 반대편에 보시면 여기에 살짝 구멍이 또 하나 있어요. 홈이, 구멍이 아니고 홈이 파져 있습니다. 요 부분에. 자, 그 부분에 밀어주는 거. 이걸 해가지고 요 녀석이 똑딱이 마치 클리금처럼 그런 걸 나게 해놨어요. 분해하실 때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걸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좀 되게 작죠? 골탕 먹기 딱 좋습니다, 이거. 자, 이렇게. 딱 소리 들리시나요? 들리시죠? 자, 이렇게 들립니다. 하고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겠죠? 그 정도만 유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그냥 구멍에다 두시고. 이걸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조그만 녀석이 분해할 때 튀어나갈 뻔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요 홀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걸리나 봐요. 요게 좀 분해도랑 다르더라고요. 분해도 제가 참조를 했는데 이게 3장인가 4장인가 돼요. 중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 있습니다. 이게 검은색에도 잘 보이려나? 이게 있고, 어차피 볼트가 들어가니까 뭐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은데, 두께 맞추려고 3개, 4개 조금 불만입니다. 분해도는 차라리 놓지 말지. 이게 그 이쪽이랑 맞물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옆으로. 이쪽이든 옆으로 돌릴 수 있게 걸리는 부분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이 방향으로 돼 있겠죠? 빼서 이 방향. 자, 우리 딱 맞네요. 적당히 오일 제거해 주시고. 자, 집어넣은 다음에 볼트가 어디 있었더라? 안쪽 세 개인가 바깥쪽 세 개인가? 구멍은 6개를 뚫어놓고 볼트는 3개밖에 없는. 니 맘대로 박아라. 그래도 될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하시다가 다사산이 조금 뭉개진 것 같아. 그리고 오각형 베어링 스토퍼. 오픈 식으로 하면 여기가 이쪽으로 이 홀의 뚜껑에 이 녀석이 가서 걸리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에 딱 걸리면 이 녀석이 이렇게 잠궈주는 거고. 왜안 잡히냐? 이렇게 살짝 들어서. 야, 네가 안 다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설마. 아이 참. 이걸 반대로 끼웠네요, 이 저기를. 아, 바보 녀석. 저 방향치거든요? 길치. 길치라서 그런가? 연관성이 있는 건지. 아, 진짜 너 진짜 바보다. 이 홈이 여기 보시면 홈이 보이시죠? 요 홈이 딱요 철까지만 있는 건데. 야, 너 진짜 바보다. 이걸 막아주는 건데. 자, 이게 요걸 좀 보실까요? 여기서도 이 방향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못본 거야, 이걸. 오픈.
넣어주고. 얘는, 아, 드디어 이제 좀 넘어가네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스프링이 되게. 그 다음 순서가 이게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프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녀석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 위에 얘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 이 녀석을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스프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 이렇게. 이렇게 한 후에, 이 구멍에 이 녀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6번, 7번인데, 순서상. 그 다음에, 이 녀석이 홈이 있습니다. 여기 이 녀석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핸들, 핸들 위에 너트. 이제 마지막 핸들 부분에 부싱 대신에 베어링을 둘 거예요. 이 녀석이 뭐였더라? 해수 침투 방지. 이게 구리스가 커버형이라고 해도 완전 방수가 아니랍니다. 검색해봤죠. 그러니까 방지용, 해수 침투 방지용. 원래 핸들 쪽은 한 번도 안 뜯어봤는데 이번에 뜯고 보니까 완전히 떡칠을 해놨더라고요. 그래, 이 사람들이 왜 이랬나. 자, 아직은 조이지 않아서 사각사각 소리가 나죠. 자, 이렇게 안에 부싱 대신에 이게 47 2.5였나? 47 2.5일 겁니다. 47 2.5 아니면 여기 있으니까 이거대로 기존 거는 참 여기 이것도 참고를 해주세요. 일부러 적었습니다. 처음에 심어놓이 됐던 것처럼 저도 흉내를 내서 안에 좀 넣을게요. 자, 들어가 봐라. 홀에 있으면 안 되니까. 베어링 두개 들어갔죠? 들어왔습니다. 볼트를 좀 조여주고. 이게 이뭐 실링 처리라고 해야 하나? 본드 처리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의 볼트에 곰 코팅이 돼 있어요. 핸들은 반대로 들어갈지언정 볼트는 시계 방향이겠죠? 많이 발라져 있는데. 자, 해수 침투하면 넘나잖아요. 여기도 또곰 패킹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얘 조여줄 때는 반대로 두 개가 남고, 나사산이 있는 쪽이 자, 이쪽이네요. 이렇게 하고, 여기 움직이지 않게. 자, 끝났습니다. 이쪽이 조이는 쪽, 반대편이 푸는 쪽. 그러네요. 조이는 쪽. 자, 그리고 신나게 돌리다가 틱. 잘안 돌면. 뭐야? 아, 너무 푸니까 여기서 여기 닿네요. 자, 이게 스프리 잘 돌죠? 아유, 이쁘다. 어이구, 잘 도네. 어우, 드래클리금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하시고 남은 부품들은 나중에라도 뭐 치수 재실 때도 좋고 내버려 둬야죠. 보관을 해야죠. 핸들 조개 두 개. 그리고 이 스프링, 얘는 6, 7번인가? 아무튼 작은 그 클리금 내는 그런 녀석들에 들어가는 부품이 아닙니다. 제가 분해도도 받고 했는데 들어간 데가 없어요. 공짜로 하나 얻은 것 같습니다. 튀어나갈까봐 미리 하나 넣어놓으셨나? 하다가 지장 생기면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전혀 지장 없고요. 소리 굉장히 좋아졌고. 오, 좋아요, 좋아.
그리스를 좀 제가 좀 넉넉하게 발라가지고 기존에 있던 게 3개고 원웨이 베어링은 치수를 못 쟀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고장이나 파손 뭐 이런 게 있으면 본사로 보내시든가 릴샵 이런 데 맡기시면 될것 같고 튜닝은 이 녀석들 핸들과 이 녀석들입니다. 다음에는 원래 원투릴 스피닝 릴을 하려고 했는데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도 뭐 친절하게 분해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헤맬 것 같진 않아요. 아, 이거 손잡이는 제가 참 이거 이 녀석을 들고 작년에 문어를 다녔어요. 원래 캐스팅용 릴입니다. 레벨 와인더가 없죠. 다음에 또 설명드리고 얘를 돌려보면 이거 제가 고업용 그리스 약식 분해갖고 떡 칠했거든요. 도저히 그냥 두면 안될것 같아. 이건 저렴한 보급형 제가 했는데 원래 달려있는 밸런스 핸들이라고 하나요 이게? 근데 이게 달려있습니다. 기어비가 5.8대1이고 원투형입니다. 다음에는 이 녀석을 분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